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하사하신 접시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부부의 영상이 담긴 것을 직접 들고 와서 총재님에게 그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은 시인이신데 본인이 직접 지은 시집도 총재님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하나 찍읍시다. 그래. 이어서 이거 우리가 채워라. 우리가 채워라 이거. 우리가 채워라. 저리 채워라. 정혜순 님이 나와서 꽃다발 증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남의 꽃향기를 맡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릴 때 남의 밭에 가서 고구마 파먹고 또 수박 참외 따먹고 그랬죠? 어릴 때 그랬죠? 꽃향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도둑질 아주 소질들이 있어서 전부 정가자 출신이야. 우리 박 대통령이 유 교사님하고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도자기를 만든 것 같은데 이때는 여자 얼굴을 더 크게 만들었죠. 여자가 앞으로 나오고 대통령이 뒤로 가 있죠. 네. 이거는 카메라맨들이 사실은 두 사람 얼굴을 같은 위치에 둬야 돼. 같은 위치에. 그래서 박 대통령은 얼굴이 아주 작고 유 교사는 크게 나왔죠. 이거는 사진을 원근법을 조금 잘못하는 거야. 마주 서로 비슷하게 나와야 돼. 그죠? 누가 보면 유 교사님 얼굴이 되게 커 보이잖아. 큰 얼굴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사진사들은 이런 원근법을 지금도 쓰는 데가 있더라고. 가능하면 얼굴 사이즈가 같이 나오는 게 좋아. 그 우리 이때만 해도 여자 얼굴이 넓은 게 인기가 좋았어요. 여자 얼굴이 허옇고 넓으면 인기가 좋았어. 맏며느리 감이라고 그러고 얼굴이 작으면 거지 된다고 그랬어. 이때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요때 박 대통령이 이렇게 젊을 때 이병철 회장한테 관상 보는 걸 가르쳐 줄 때 미래는 얼굴이 크면은 안 된다 그랬거든. 그때 나중에 두고두고 야 언니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냐.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는 시대가 무슨 말이냐면은 수화미제 시대인데 이제는 화수기제 시대가 됐거든. 무슨 말인지 주역에서 수화미제 시대는 하도시대야. 근데 이 화수기제 시대는 낙서니까 이제 시대가 화수미제라는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시간이라는 뜻이야. 시간. 이거는 뭐예요? 수화기제는 공간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옛날에는 시간을 중요시했어요. 알겠죠? 시간 외에 공간에 도전을 못했어. 비행기가 탈 수가 있나? 뭐 핸드폰으로 전파를 보낼 수가 있나? 라디오를 보낼 수가 있나? 텔레비를 공간 활용이 있었을까? 공간 활용이 없는 시대를 수화 미제 시대다. 그런 거예요. 이 주역에서 말하는 수화 미제는 시간적으로만 살던 시대.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밥 먹고 농사 짓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화수 미제 이 시대, 화수 기제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공간을 인간들이 지배하는 시대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 말 이해가죠? 공간. 그러니까 만약에 4대 성인이 4대 성인이 화수 기제 시대에 왔다면 전파를 깨나 탔겠죠? 그 영상이 있겠죠? 있나 없나? 없어. 공간적으로 세계인과 교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데 신인이 언제 오냐? 몇천 년 전에 기다렸겠죠? 그게 바로 인터넷 시대가 화수 기제 시대야. 맞아 맞아요. 공간 시대. 그래서 이거를 공간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 공간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거를 해인시대 그래요. 에? 반드시 그 자는 해인시대에 온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오지를 않아.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자가 마태복음 24장 몇 절이야? 12절인가? 16절인가? 바로 그 자가 동편에 번쩍하면 서쪽까지 번개가 동편에 번쩍하면 서쪽까지 움직이듯이 동방에서 번쩍하면 서방까지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시대. 맞죠? 어? 마태복음 24장 27절이죠. 아니야. 한번 읽어봐요. 마이크 들은 김에. 거기서 읽어.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여기 인자는 허경영이십니다. 근데 이 화수 기제 시대는 공간 시대인데 공간이 해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인 용사 신인 이 사람이 신인이 와가지고 썰용자 일사자 신용사 해인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뭐냐? 신인이 나와서 쓰는데 뭘 쓰냐? 해인 시대를 쓴다 이 말이야. 해인 시대. 해인 시대 신인이 나와서 이 해인을 쓴다. 그러면 신인 용사 해인출이 이게 꼭 앞에 말세 성제 신인출. 말세 성스러운 신인이 제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말세에 오긴 오는데 그 말세가 언제냐? 수화 미제 시대가 아니야. 말하자면 핸드폰이 나오기 전이 아니다 이 말이야. 텔레비 라디오가 나오기 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때 나온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 과대포장을 해놓은 거야. 맞아 맞아요. 진짜 온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저런 미친놈 옛날에 수화 미제 시대에 온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인데 지금 어떻게 화수 기제 시대에 온 사람을 신인이라고 그러냐. 여러분이 그러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세 성제 시부지. 아니 말세 하늘에서 그 신인이 와서 제왕이 와서 세상을 컨트롤 해주려니까 아니 저런 미친놈이 어딨냐. 옛날에 수화 미제 시대 때 온 뭐뭐가 있는데 왜 동방에서 그 자가 오느냐. 이게 모든 예언서와 성경과 뭐 개감유록과 모든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데 에? 그래 안 그래요?